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토트백을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 이번 가방은 처음에 사슬뜨기 12코를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만 이용해서 완성이 된 가방입니다. 그리고 미니지만 요번 가방은 바닥 부분을 넓게 해서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만든 아주 실용적인 가방이고요. 그리고 짧은뜨기와 사슬만 이용해서 떴기 때문에 뜨기도 아주 쉬운 그런 가방입니다. 이번 가방의 특징은 코를 찾아서 뜨는 것이 아니고 사슬 뜬 공간에다 뜨기 때문에 첫 번째 단에서 세 번째 단까지만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뜨는 이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방 두색을 떴는데요. 요 첫 번째 뜬 가방은 제가 16번째 단까지 뜬 거고요. 요 작은 가방은 14단까지 떠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작게 떠도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큰 사이즈로 해서 가방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방의 바닥 부분은 23cm 나오는 가방이고요. 그리고 가방의 깊이는 한 18cm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16번째 단까지 뜬 가방이에요. 그러면 이번 가방에 사용한 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가방에 사용한 실은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코튼 실을 써봤는데요. 마크라메 실 중에 중간 사이즈의 굵기고요. 이 실은 100% 코튼 실이고요. 그리고 바늘은 8호에서 10호 바늘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10호 바늘로 뜰 거예요. 그리고 실 한 볼의 그람수는 250g이고요. 길이는 100m입니다. 제 영상대로 가방을 뜨실 거면 요 실 한 볼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더 크게 뜨실 분들은 두 볼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호 바늘, 그리고 가위, 돗바늘, 그리고 단수링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매듭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요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주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와서 통과하고 조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사슬 12코를 떠보겠습니다.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3개, 4개, 5개,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사슬 12코를 다 떴고요. 이제 짧은뜨기의 기둥코 사슬 하나를 또 떠줍니다. 자, 이렇게 사슬 하나를 더 떠주시고요. 여기서 요거는 기둥코라 여기다 뜨는 것이 아니고 아까 12번째 코를 제가 잡고 있었거든요. 요 12번째 코, 요렇게 V자처럼 되어 있는 요 코 중에 위에 반쪽에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떴거든요. 요 짧은뜨기가 첫 코라 여기 첫 코에 단수링으로 표를 해줍니다.
V자 전체에다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첫 코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코부터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뜨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V자 중에 위에 반쪽에만 바늘 넣고 실 걸어 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짧은 뜨기지요. 다음 코도 V자 중에 위에 반쪽에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다음 코도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자, 그러면 첫 코 제외하고 한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떴습니다. 자, 네 번째 코에도 짧은 뜨기. 다섯 번째도 짧은 뜨기. 여섯 번째도 짧은 뜨기. 일곱 번째도 짧은 뜨기. 여덟 번째도 짧은 뜨기. 아홉 번째도 짧은 뜨기입니다. 열 번째도.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지금 여기 첫 번째 코 빼고 열 코를 떴습니다. 첫 번째 코까지 하면 열한 코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뜬 거예요. 이렇게 뜬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한 코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코에는 이 한 곳에 짧은 뜨기 세 코 떠주세요. 자, 여기도 V자 반쪽에다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 뜨기 하나 더. 그리고 짧은 뜨기 하나 더 해서 보시면 여기 마지막 코에는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떴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를 해주세요. 자, 이 세 코 중에 첫 번째 코에 표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코, 한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도 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 세 코 뜬 것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코에 이렇게 표를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다음은 또 어디에 뜨냐면 여기 단수링으로 표한 전 코 떴던 요 맞은편에 짧은 뜨기를 또 뜰 거예요. 자, 이때 이런 꼬리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숨기면서 떠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이 한 줄, 두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 이 한 줄 앞에 있는 줄은 남겨놓고 여기 뒤쪽에 있는 실 한 줄에다만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 이런 꼬리실은 이렇게 숨겨주면서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 자, 그리고 옆코에도 또 짧은 뜨기를 떠주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실이 이렇게 두 줄이 있으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실, 요 실을 한 줄에만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요. 이때도 꼬리실은 이렇게 얹어놓고 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음 코도 요 뒤에 있는 실 한 줄에 바늘 끼우고 꼬리실은 이렇게 숨기고 실 걸어오고 짧은 뜨기입니다. 보시면 이쪽 맞은편에도 이렇게 짧은 뜨기 하나씩을 떠주고 있지요. 자, 다음 코도 실 한 줄에 바늘 끼우고 뒤에 있는 실 감추고요. 짧은 뜨기.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맞은편에도 쭉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에 있던 코, 요 한 코에 세 코 뜬
요 코는 빼고 한 코에 하나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떴습니다. 요렇게 한 코에 하나짜리 열 개를 떴더니 여기 첫 번째 코 떴던 요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한 줄에만 뜨지 마시고요. 두 줄이 바늘 위에 올 수 있도록 요 첫 번째 코 맞은편에 바로 구멍에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요. 여기다 짧은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지금 하나 떴지요.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 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세 개를 한꺼번에 넣었지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를 넣었고요. 지금 짧은뜨기 두 개를 떠서 요곳에는 짧은뜨기 세 개가 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도 첫 코에 표를 해줬고요. 지금 뜬 요 두 코 중에 여기 첫 번째 코 여기에도 단수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코처럼 첫 번째와 세 번째 코가 이렇게 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첫 코에 뜨개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빼뜨기를 안 하고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 여기 단수링을 빼놓고 요 첫 번째 코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표한 요 짧은뜨기는 두 번째 단 첫 코가 되겠습니다. 첫 코 짧은뜨기를 뜨고요. 이제는 사슬 두 코를 떠줍니다. 사슬 하나, 두 개. 사슬 두 코를 뜨고요. 지금 짧은뜨기 떴던 요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를 여기 모서리 세 코 중에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요 세트를 떴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떴지요. 여기는 이렇게 뜨고요. 나머지 여기 지금 한 코, 두 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떠줄 거예요. 여기 먼저 뜨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고 다음엔 어떻게 뜨냐면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다음 코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짧은뜨기를 뜨고요. 사슬 두 코를 또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자,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입니다. 여기 모서리에서는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떴는데 여기는 사슬 두 코 다음에 다음 코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요게 이제 패턴이 될 거거든요. 요 패턴을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도 짧은뜨기를 먼저 뜨고요. 그리고 사슬 두 코를 뜹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입니다. 자, 다음 코에 짧은뜨기. 자, 다음도 떠봅니다.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을 두 개 뜹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리고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짧은뜨기 하나 뜨고요. 사슬 두 개를 뜹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코너 있는 부분 거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를 떴는데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요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떠줬습니다. 요 첫 번째 거는 요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요 첫 번째 것까지는 여섯 개가 나왔지요, 세트가. 자, 이렇게 떠주고 봤더니 제가 단수링으로 표해놓은 제 첫 번째 코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코너 부분에서 한 코에 세 코를 뜬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코를 떠보겠습니다. 자,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자, 요 세 코 중에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요곳에 먼저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요. 그리고 사슬 두 코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세 코는 어떻게 뜨냐면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같은 코에 짧은뜨기. 자, 여기서는 옆 코에 짧은뜨기 떴는데 여기서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인데 같은 코에. 그리고 여기가 코너 부분 첫 코기 때문에 여기는 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 사슬 두 개 뜬 여기다 표를 해주세요. 자, 사슬 두 개 뜬 요 공간에다가 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 가운데 코지요. 가운데 코도 짧은뜨기 먼저 뜨고요. 사슬 두 개 떠주고요.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을 하나, 두 개 뜨고요. 그리고 같은 코에 여기도 떠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너 부분 세 번째 코니까 여기도 단수링으로 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코 늘림이 됐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쪽 면하고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 뜹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코가 아니고 옆 코입니다. 옆 코에 짧은뜨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옆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뜨고요. 다시 옆 코에 짧은뜨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옆 코에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떴으면 사슬 두 개. 그리고 옆 코에 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또 옆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옆 코에 또 짧은뜨기입니다. 다시 옆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그 옆 코에 또 짧은뜨기. 자, 보시면은 요 모서리 있는 패턴 제외하고 요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 이제 울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울게 짜지는 게 잘 짜진 거예요.
이렇게 떴으면 이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더니 이렇게 단수링표 한 코가 나왔지요. 여기는 코너 부분 코지요. 코너 부분에 이렇게 한 코, 두 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수링표 한 곳, 요곳에는 어떻게 떠야 되냐면 먼저 짧은뜨기를 뜨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너 부분이라 같은 곳에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곳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는 단수링으로 또 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한 코 남았네요. 한 코에도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같은 곳에 또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코너 부분에 하나, 두 개를 떴고 처음에 이렇게 하나를 떠서 시작을 했었지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요 단수링이 옮겨갈 거예요. 지금 첫 코 짧은뜨기에 단수링이 돼 있는데 요거를 빼주시고요. 자, 요 단수링을 빼고 코너 부분 첫 번째 패턴에 여기 사슬 두 개 뜬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코너 부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여기도 코너 부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를 떴었고 지금 나중에 이렇게 두 개를 떠서 세 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여기 단수링한 요 첫 번째 요곳에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빼뜨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 하나를 뜨고요. 이제 편물을 돌려서 뜰 거거든요. 요 모서리 중에 첫 번째로 떴던 요 패턴이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떠줄 곳입니다. 해서 여기다 꼭 이렇게 표를 해서 요곳에 이렇게 꼭 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와 사슬까지 떴으면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전단에서 첫 번째로 떴던 요 패턴이 제일 마지막에 떠질 곳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앞에 보이는 사슬 두 개 있는 곳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뜨고 사슬 두 개 뜨고요. 그리고 여기도 같은 곳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까지 바닥 부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슬 두 개를 또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곳에 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있는 패턴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뜨고 다시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이렇게 한 곳에 두 개를 떴습니다. 자, 이렇게 떠준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링 표한 요곳 단수링을 빼고요. 요곳에도 요곳처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또 사슬 두 개를 바로 떠서 또 같은 곳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여기 코너 부분 세 코에는 이렇게 뜰 건데요. 요 가운데 코에 이렇게 두 개 떴고요. 지금 여기에도 두 개를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뜰 곳 여기에도
요 세트를 맨 마지막에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떴으면 이제 다음을 진행할 건데요. 다음에 보시는 여기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뜬 여기 사슬 2개 있는 공간에 이번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같은 곳에 이제 또 짧은뜨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 한 세트만 뜨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 코너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개씩을 떴는데 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세트만 뜨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공간에 똑같이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또 짧은뜨기. 자, 그리고 다음 공간에 또 넘어가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다음도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짧은뜨기. 자, 보시면 여기 두 개짜리 빼고 자, 한 세트씩 뜬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떴더니 요 코너 부분이 왔지요. 그럼 여기는 단수링을 또 빼주세요. 자, 단수링 빼고 여기에는 짧은뜨기 먼저 뜨고요. 사슬 두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코너 부분에서는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 사슬 또 두 개 바로 떠주고요. 같은 곳에 또 짧은뜨기입니다. 한 곳에 이렇게 두 개가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여기 이제 여기도 단수링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도 코너 부분이라 똑같습니다.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그리고 바로 사슬 또 두 개, 같은 곳에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번째에도 짧은뜨기 먼저 뜨고요. 사슬 두 개를 뜨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또 두 개.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자, 보시면은 요 코너 부분에는 이렇게 두 개씩이 떠졌지요. 이렇게 여섯 개가 다 떠졌으면 이제 다음에는 옆에 세트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다음 사슬 두 개 뜬 곳에도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편물이 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떴는데 보니까 여기 단수링표 한 곳이 나왔지요. 그러면은 자, 단수링을 빼고요. 자, 이곳에 짧은뜨기에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또 사슬 두 개를 뜹니다. 바로. 그리고 같은 곳에 또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처음에 모서리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뜨고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마지막에 한 세트를 또 떠줘서 모서리 세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또 빼뜨기를 하는데요. 빼뜨기는 여기 첫 코 이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떠주고요. 이곳에 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곳이 맨 마지막에 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패턴이었던 이곳에 이렇게 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까지 뜬 다음에 편물을 또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시고 이제 이런 단수링은 이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단수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단부터는 요 사슬 두 개 있는 곳마다 요 세트를 한 세트씩만 떠줄 겁니다. 자, 바로 보이는 곳마다 그렇게 한 세트씩 떠주시면 돼요. 먼저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한 세트 다 떠졌으면 다음 사슬 두 개 있는 곳이 또 보이지요? 그러면은 바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보이는 곳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한 세트씩 쭉 떠주시면 돼요.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에도 사슬 두 개 있는 곳은 모두 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코너 부분이죠. 자, 이렇게 코너 부분도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다음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처음에 단수링 표한 요곳이 왔죠. 자, 요곳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이렇게 단수링이 있는 곳까지 떠준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요 사슬 있는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주고요. 사슬 하나 꼭 떠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뜬 요곳이 다음 단에서는 맨 마지막에 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꼭 단수링으로 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꼭 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표를 하고 편물을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바로 앞에 보이는 사슬 두 개 있는 곳에 그대로 세트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그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저는 15번째 단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째 단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여기 단수링표한 전코까지 떠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트를 떠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고 앞에 보이는 첫 번째 세트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하고 여기도 사슬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요 코 마지막에 뜰 코지요. 여기에는 이제 단수링으로 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고 이제 16번째 단은 어떻게 뜰 거냐면 그동안에는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떴었는데요. 요 마지막 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줄 거예요. 사슬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좀 쫌쫌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떠보겠습니다.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은 하나만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자, 그리고 다음 사슬 두 개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떠주세요. 다음에도 사슬 두 개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16번째 단도 이 단수링 전코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여기 단수링 걸어놓은 전코까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쫌쫌하게 떠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 여기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번째 단까지 다 떠졌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해서 실을 잘라줍니다. 자,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쭉 빼줍니다. 이제 돗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돗바늘이 없으시면은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코머리인데 요 코 아닙니다. 이 코 다음 코 여기 사슬 떴던 이 코에다가 이렇게 코머리에 바늘 끼우고 실을 걸어갑니다.
실을 쭉 걸어가고 걸어간 다음에 지금 실이 나왔던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다 다시 바늘을 끼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꽃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 바늘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 실은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 몸통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끈을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끈을 뜰 건데요. 가방 끈은 이중 사슬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매듭도 이렇게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주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와서 조여주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슬 두 코를 떠주세요.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이렇게 사슬 두 코가 떠졌으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코 V자 반쪽에 바늘을 끼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바늘에 실 두 줄이 있지요. 이때 요 앞쪽에 있는 실 여기에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자, 요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 돼요. 요 상태로 두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와서 요 한 줄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빼놓았던 요 실에 이렇게 그대로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바늘을 끼우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하면 사슬이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자, 이렇게 떠졌으면 다시 또 여기 앞에 있는 고리에서 바늘을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요 사슬 하나만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남아있는 요 코에 바늘 끼우고 요 코도 통과시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떴던 곳에도 이렇게 사슬이 있고 나중에 뜬 코에도 이렇게 사슬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요 고리는 그대로 빼놓고요. 코 모양 그대로 있다. 여기다 바늘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뒤틀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고리 하나에만 실을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빼놓았던 요 고리에 다시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와서 요 고리에도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도 사슬이 있고 이쪽에도 사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그리고 사슬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뜨셔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당겨지면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다시 첫 번째 고리에서는 바늘을 빼고요. 바늘에 고리 하나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먼저 하고 빼놓았던 고리 다시 바늘 끼워서 통과. 자, 이렇게. 다시 첫 번째 고리는 바늘을 빼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고리 하나에 통과. 그리고 남아있는 고리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이렇게. 자, 요런 패턴으로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다 떠오시는데요. 남은 실만큼 다 떠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00cm 정도 이중 사슬뜨기로 해서 끈을 떠왔습니다. 자, 떠서 이제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사슬 모양만 보이지요.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이렇게 통과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 이때 실은 너무 짧지 않게 이 나머지 실로 가방끈을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가방을 가지고 오세요. 가방을 보시면 좀 길이가 좀 짧아졌는데요. 제가 이 가방 뜰 때는 조금 느슨하게 떴는지 요거는 실이 좀 부족해서 14단까지 뜬 거예요. 일단 제가 영상은 16단까지 뜬 걸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가방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시고 요 모서리 부분을 보세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펼쳐보면 중간이 되는 요 지점에 여기 양쪽 구멍에 끈을 다룰 건데요. 끈을 요쪽 구멍에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여기 자, 모서리 양쪽 구멍에 이렇게 안쪽으로 끼운 다음에 다음은 어디로 나오냐면 사슬 두 개 떴던 공간이지요. 여기가 하나, 두 개를 통과하고 세 번째 공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간에 나오게.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쪽을 자, 하나, 둘, 세 번째 공간에. 세 번째 공간에 이렇게 나오게.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고, 끈을 이렇게 길게 놓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보셔서 이쪽 모서리 있던 여기 자, 이 두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하나, 둘, 세 개 이 공간으로 여기로 끈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모서리 부분, 모서리에 구멍 두 개 있지요. 여기 한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이 그 옆에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에서는 보시면 이제 구멍이 하나, 둘, 셋, 세 개를 통과하고 여기로 요 끈을 넣어주세요. 요 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끈, 이쪽에서 들어간 끈에서 이제 이렇게. 요 안쪽에서 이제 끈을 묶어줄 건데, 요 실이 너무 두꺼워요. 해서 여기는 실 끝을 좀 풀을 거예요. 이제 풀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자. 이쪽에서는 이제 이 실끝을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실을 이렇게 여기 이 실을 쭉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자.
자,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실고리가 이렇게 네 개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요 실을 요 실고리에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래야 계속 풀어지지 않거든요. 자, 돗바늘이 조금 크긴 하네요. 돗바늘이 좀 작은 거 있으면 작은 돗바늘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끼우고 풀린 요 네 개 고리에 이제 다 통과를 시켜야 돼요. 자, 여기 가는 실이 세 개씩 있어요. 한 고리에. 자, 이렇게 다 걸은 다음에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돗바늘을 자,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제 여기도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통과시킨 다음에 이 가는 실로 두 곳을 이렇게 함께 이제 꿰매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투박하지 않고 이 굵은 실로 마무리를 지면 여기가 너무 투박해서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 두 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끈 부분도 다 연결시켰고요. 끈은 이제 토트백처럼 이렇게 짧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숄더로도 뜨셔도 되고 아니면 크로스로도 뜨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토트백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에는 16번째 단까지 뜨는 걸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14단까지 뜬 겁니다. 이제 16번째 단까지 뜬 가방은 이제 이 정도 깊이가 이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 가방인데요. 제가 보니까 14단까지 떠도 아주 앙증맞고 아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부분을 이렇게 넓게 떴기 때문에 작아도 수납 공간이 넉넉한 이런 토트백입니다. 이번 가방은 아주 앙증맞고 귀여워서 선물하셔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